사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참 본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, 그죠? 네. 똑같은 부분이 결과에 우리가 답을 얻으면서 그 리더라고 하는 부분은 희생을 요구하잖아요. 네. 그래서 희생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 희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주 그 본인 스스로에게 냉정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부분의 비난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항상 받게 돼 있는 것이 바로 리더의 입장이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리더를 잘못하면 욕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. 네. 자,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을 뽑고 소위 그 지자체장을 뽑고 우리가 의원들을 이렇게 뽑잖아요. 그죠? 네.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얘기하면 리더 아닌가요? 네. 우리의 리더예요. 그 사람들 우리보다 높다고 그런 게 아니고 네. 우리를 대변해서 우리의 생각을 고루 전하고 네. 고루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부분의 역할을 해달라고 뽑아준 게 바로 국회의원이나 뭐 이렇게 지자체장이나 이런 리더를 뽑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리더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면은 자기에게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, 없어요? 많이 있어요. 네. 리더라고 하는 부분은 내 개인을 위해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용이한 자리에 놓이기가 십상입니다.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면 가는 데가 어디예요? 진짜 평민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 데를 자주 가잖아요. 네. 그 자주 가는 이유가 뭐냐면 리더가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애를 쓰는 리더가 되면은 칭송받는 리더가 되는데 네. 그 리더가 그 자리를 줬는데 그 자리를 그렇게 쓰지 않고 누굴 위해 썼어요? 저를 위해 썼거든요. 그 기회의 다양성이라는 자체를 욕심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허물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. 네. 이게 너무 우리 불자님이 전화해 주신 부분보다는 너무 크게 해석을 해가지고 뭐가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모든 부분은 다 맞다. 네. 크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똑같다. 네. 그래서 리더의 기본은 첫째가 가져야 될 게 정직성입니다. 네. 리더는 정직해야 돼요. 네. 그래서 항상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반장 되기가 제일 좋은 게 누군지 알아요? 아이들한테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리더라고 하는 부분은 정직성이에요. 네. 그래서 아이들한테 회비를 걷거나 그랬을 때 그 회비를 100% 조목조목 수입과 지출을 네. 소개를 하면 네. 그 다음에도 또 자기를 뽑아줘요 안 뽑아줘요? 뽑아줘요. 그런데 어떤 리더는 돈을 받아가지고 지가 다 닦아서 버리고 어디 썼는지 모르냐? 네. 다시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? 아니에요. 반장 한 번은 땡손이 나는 거야. 네. 정직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리더를 잘하면 그는 영원한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그 단체가 크고 작으면 중요한 거지, 것이 아니다. 네. 어느 자리에 가든지 간에 반장이 됐든 계주가 됐든 뭐 소위 사찰의 간부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리더라고 하는 부분이 됐을 때는 첫째의 덕목이 정직성이다. 네.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소통을 잘하는 사람, 통전성이 있어야 돼요. 네. 소통을 잘하는 사람, 리더가 돼가지고 그냥 이 꾹다부리고 앉아가지고 인상만 쓰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? 안 되죠. 안 돼요. 리더는요, 반드시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귀 기울여야 돼요. 네. 그래서 지역에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줄 때도 보면 가가호우 방문하면서 저 저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루 만나주고 눈 맞춰주면 그 다음에 좀 뽑아줘요, 안 뽑아줘요? 뽑아줘요. 뽑아주는데 뽑아줄 때는 열심히 쫓아다니고 네. 뽑아달라고 해놓고 네. 얼굴 안 나타나면 그러면 쓴대, 못 쓴대? 못 쓴대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뭐 서로 신뢰하는 소통의 관계. 그리고 통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. 그 다음에 리더는 너무 강하면 안 돼요. 어떻게든 온순해야 돼요. 그냥 착함이 얼굴에 뚝뚝 떨어지도록 살아야 돼요.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상 쓰지 말아야 돼요. 기분 나빠도 그냥 기분 나쁘지 않게 다 풀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행복을 줄 수 있는 온전함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 거고. 그 다음엔 신뢰성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. 야,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했으면 그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실천을 해내기 위해서 믿음을 줘야 되는 거예요. 예. 리더가 이야기는 뭐 이것도 안 돼, 저것도 안 돼, 공약은 잔뜩 해놓고 하나도 안 하면 돼야 안 돼요? 안 돼요. 안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꼭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그 이야기를 해줘야 돼. 예. 어떤 적은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야, 우리 메프싱 돼가지고 다음에 뭐 저 부처님 성지 태국을 가든 중국을 가든 가자고 해서 돈 몇 푼 많고 갈 때가 되면은 내가 바빠서 못 간다고 자빠지면 돼, 안 돼? 안 되는 거야. 모든 사람들은 그 리더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것을 신뢰를 갖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어떤 이유를 잡아서 그 부분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점점 거기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서 그 모임 자체가 다 파괴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네. 생길 수 있는 거다. 그 다음에 리더는 어떻게 돼?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. 네. 가끔은 열받는다고 혼자 제껴버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죠? 네. 그래서 리더는요, 속이 넓어야 돼요. 네.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고 네. 인내를 가지고 참아주고 인내를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리더가 가장 바른 리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. 네. 그 다음에 리더는 양심적이어야 돼요. 네. 우리가 흔히 보면 기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회는요, 리더에게 많이 와요. 네.
어떤 기회든지 간 리더에게 모든 부분이 기회가 많아지는데 항상 어떤 음식을 나누더라도 어떤 물건을 나누더라도 본인은 마지막에 가장 적은 걸 가질 수 있는 리더가 진짜 훌륭한 리더입니다. 네. 아, 예를 들어서 사과가 한 박스 들어왔어. 근데 그 사과를 한 앞에 하나씩 나눠주는데 대개 보면 좀 현찬 리더는 굵은 건 지가 쟁겨놓고 그리고 찌그러진 건 난 좋아가면서 그리고 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. 그건 망하는 리더라. 그래서 나는 사람들 다 좋은 거 예우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적은 걸 하나에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리더. 그럼 리더는 그런 부분이가 됐을 때 바른 리더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. 그 다음에 우리는 리더는 윤리성이 있어야 돼요. 항상 어떤 부분이 있을 땐 A와 B로 나눠질 수 있잖아요. 네. 이렇게 가면은 법당을 들려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가면은 법당을 안 들리고 갈 수 있어요. 네. 리더는 반드시 힘이 들어도 어떻게 가요? 법당을 들려가야 돼요. 네. 다수 인원이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난 불자로서의 양심을 속일 수 없고 그 윤리 도덕을 저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강하게 가져가면 바른 방향으로 가면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는 힘들다라고 투덜거려도 그를 존경을 합니까 안 합니까? 존경을 하게 돼 있어요. 아, 저 사람은 바른 사람이야. 우리를 바른 길로 안내를 해주고 있어라고 하는 부분이 신뢰감이 생기면 그는 아주 성공한 리더로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. 그 다음에 리더는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. 영향력이라는 자체는 뭘까요? 상대방들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힘. 그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은 뭐 인상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. 아주 좋은 모습으로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의 언변과 어떤 행동이 바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리더는 절대 비관적이어서는 안 돼요. 리더는 항상 희망을 이야기해야 돼요. 네. 긍정적 사고를 갖지 않으면 모두가 다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.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삶이라는 자체는 고해중생이에요. 고통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. 근데 그 리더마저도 고통스럽다고 같이 협상을 해버리면 모두가 같이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 하지 말고 항상 리더는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된다라고 하는 희망의 앞에 그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리더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.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난 된다 안 된다? 된다. 된다. 저는 옛날에 제가 모셨던 큰 스님이 아주 긍정적 사고의 어른이셨어요. 매사가 항상 푸짐하셨지 항상 궁핍함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.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다. 그러니까 오늘 우리 리더는 긍정적 사고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한 해에는 1980년대에 냉해 피해가 많이 심각하게 입었어요. 우리 부인자 농장에 완전히 농작물이 거의 그 알을 맺지 못하고 그냥 다 쭉정이로 그렇게 말라서 그냥 서서 허리를 맞았어요. 근데 그 농장에를 끊임없이 그냥 가세요. 근데 다 그 농사가 흉년이 되는 그 농장인데도 끊임없이 가시길래 제가 한번 여쭌 적이 있어요. 큰 스님, 그 농사가 이미 다 망가진 농사인데 뭐 그렇게 가십니까? 그러면 큰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라도 있으니 다행이지. 아우 큰 스님 저희가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. 그러면 소먹이라도 됐으니 다행이지. 그런 부분이 리더가 진짜 리더입니다. 뭔가 할 수 있다. 거기에 만족할 수 있다. 그래서 항상 자신감과 어떤 긍정적 사고로서 그 대중을 이끌 수 있는 부분이 리더가 진정한 리더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반드시 리더는 대화기법이라고 하는 부분에도 좀 달인이 될 필요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대화기법에 있어서 첫째가 진실을 통한 대화를 해라. 그 다음에 어떤 리더든지 간에 잔소리를 많이 하는 리더는 재미가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. 사람들 잔뜩 많고 지만 떠들고 앉았으면 그거 재미없다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반드시 리더는 핵심을 잡을 줄 알아야 된다.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라고 던져놓고 그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토론의 핵심을 탁 집어가지고 결론을 맺을 수 있는 리더가 진짜 훌륭한 리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임에 많이 가시죠? 모임에 가셔가지고 보면은 뭐 지가 대장이라고 지났다 되면 별로 재미없잖아요. 그죠? 그래서 훌륭한 사람은 귀를 기울여서 그 핵심이 뭔가를 다 집어내고 그리고 그 리더는 뭐를 잘해야 되냐면 상대방들이 잘 놀고 잘 이야기할 수 있도록 취임새를 잘해야 돼. 취임새는 말을 많이 하는 거 아니죠? 취임새는 그냥 얼쑤얼씨고 하면 되는 거라 잘 쳐줄 수 있는 그런 리더. 그 다음에 그 리더는요 졸리더라도 졸지 말고 말하는 사람들 잘 봐줘야 돼요.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리더가 아니고 뭘로 말하는? 눈으로 말하는 리더. 눈으로 눈맞춤을 잘하는 리더.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별로 못해도 선생님하고 눈맞춤 잘하는 제자는 귀여움을 받아야 안 받아요? 받죠. 받아요. 여기서도 난 내 눈 잘 맞추면 귀여움을 안 받으니까
그러니까 반드시 말 입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눈으로 말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야. 네. 훌륭한 리더는 눈 맞춤을 잘한다. 그 다음에 이왕 눈 맞춤을 할 바에는 어떤 눈 맞춤으로? 미소로서 눈 맞춤을 해라. 그럼 성공하는 리더가 될 거다. 그래서 오늘 그 저한테 말씀 주신 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리더의 자격을 잘 갖추고 잘 활용을 하면 정말 멋진 리더로서 소위 갈등의 어떤 그런 순간이 아닌 정말 그 모임 자체가 행복한 그런 리더로 대접받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. BTN